전 세계적으로 가정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국가적 차원의 행복 추구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5박 6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.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희망과 행복 등 국가의 희망과 행복 향상을 위한 가정의 역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3차 세계 가정학 대회가 2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. 세계가정학대회에서는 오는 6일까지 60개국 1,5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, 아동, 식품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 발표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. 또한 가정의 소중함을 알리고 전 세계인들의 행복 지수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. 특히 3일에는 대회 참가자들이 약 300여 가정을 방문해 음식 체험, 전통 체험 등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지는 세계가정학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홈비지트가 진행됩니다. 이 밖에도 가정화 관련 시설을 직접 체험하는 산학시찰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광역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됩니다. 한편 대전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참여자들로 하여금 가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사회와 국가가 한층 더 건강하고 안전한 곳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KLN 유희광입니다.